이게 구콤이잖아요. 가자. 아니면은 뭐 요거잖아. 요게 구콤인데 많이 초보자분들이, 카즈아 초보심자들이 어떻게든 초폭을 맞춰. 근데 이렇게 돼요. 첫 번째 경우 이렇게 이렇게 손이 빗나가. 첫 번째 경우 손이 빗나간다. 두 번째 경우 다 빗나간다. 세 번째? 뭐 이것도 손이 빗나가는 경우고. 하여튼 이게 잘 안 맞아요. 어찌어찌 이건 겨우 맞추는 거고.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하면 다 맞죠. 어떻게 하는 거냐. 일로 오지. 됐다. 살짝 앞으로 뛰어간 다음에 이거 3단길이 때리는 거 보이세요?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보여드려야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고. 살짝 앞으로 뛰어간 다음에 지금 신3단 하잖아요. 요거를 신3단이라 그러는데. 아 그럴까? 그래 커맨드 푸시려 형은 천재야.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, 자 우측 하단에 노란색 버튼 있죠? 노란색 버튼, 저게 초풍이에요. 그 다음에 화살표 이쪽으로 두 번 생겼죠? 두 번 한 다음에 그 밑에 아무것도 버튼 안 눌려있잖아 지금. 저 66 아바브로 대시를 해서 헤이한테 붙어요. 그 다음에 신3단 때린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초풍, 대시, 중립, 신3단 이렇게 때려야 돼. 이거를 삑사리 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. 이것도 실수 많이 해. 이건 왜 그러냐, 레버에서 손을 완전히 떼서 중립으로 만들기 전에 왼발을 누른 거예요. 아이씨 초풍도 안 나가. 이런 식으로 손을 안 떼면, 레버에서 손을 안 떼고 오른발을 너무 일찍 누르면 요게 나가요. 이러면 콤보가 안 되겠죠? 차가 6도 아니고. 두 번째 실수 이게 나가요. 이거는 뭐냐, 대시하기 전에 왼발을 아예 너무 빨리 누르거든요. 이건 그냥 커맨드가 아벤발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있고, 이렇게 돼있는 게 있고.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대시 신3단. 이게 초풍의 프레임이, 이게 휴들이 짧아가지고 아이씨 생각보다 되게 여유로우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. 지금 앞으로 엄청 많이 훅 붙었는데도 신3단 다 맞잖아요. 자 요렇게. 자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번에는 이제, 자 이제 신3단은 6부발까지 잘했어. 야 스크류 이제 신스크류 개쩔어. 근데 달려가서 6부발 하려면 자꾸 이게 나가네? 뇌신이 나가는 경우가 이게 나가요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커맨드 입력 보면 밑, 아니 앞, 밑, 대각선, 왼손이죠. 저렇게 돼서 그래요. 카즈아는 달려가다가, 그니까 카즈아뿐만 아니라 통신로들은 달려가다가 2-3하면은 이렇게 웨이브를 타요. 이런 식으로. 난 외모찐이라서 웨이브 여러 번은 못하겠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왼손을 나가니까 저게 어퍼컷, 저 뇌신권이 나가는 거거든요? 이런 식으로? 맞지도 않아요 이건. 맞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698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지금 밑 커맨드가 없잖아요. 지금 저 부분에 밑 커맨드를 안 거치고 바로 내린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, 자 저게 핵심이야. 중립을 안 거치고 바로 3으로 가야 돼요. 자 이게 레버예요. 위에서 본 거예요. 레버를 이쪽으로 가면 앞으로 달리잖아요. 여기서 중립했다가 3, 아이 씨발 야 헷갈려. 야 이거 반대로 해야 돼. 자 달려요. 중립했다가 3으로 가면 요게 나가요. 어퍼컷 뇌신권이 나가. 뇌신권이 이러면 안 돼요. 달려가다가 바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야 돼. 달려가다가 바로 3, 달려가다가 3, 이렇게 해야 대시 6부발이 나가요. 자 그러면 달려가다 나락을 쓰고 싶으면 달려가서 6N23이 아니라 달려가다가 중립 3만, 아이씨 달려가다가 중립 3만 해도
나가게 나갑니다. 잘 보세요. 698 이런 식으로 대시 중립 그냥 대시 중립 23 하면 나락이 나갑니다. 어 비빈다고 생각하는 편이야. 어 맞아 달려가서 23을 비벼주면서 오른발 왼손 하시면 698 나락이 잘 나갑니다. 연습하실 때 밑에 커맨드 입력 이렇게 해두시고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확실하게 내가 뭘 잘못해서 이카지아가 같이 콤보를 때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.